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뭘 바라실까요? 편안하죠? 잘 사는 거죠.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이주해 간 우리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보다 더 잘 살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뭐예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존귀하게 잘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거죠. 네, 어떤 조치를 내리실까요? 행복지수를 위해서. 먼저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까? 사유재산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장경제 방식? 우리 아이들은 또 못 알아들을 말인데. 아니면 토지와 자본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방식? 예, 신명기에는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생활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물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토지와 노동을 위해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그들에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십일조의 정신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제, 시스템, 어떤 법 이런 게 아니라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런 정신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제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 살고 행복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핵심 원리가 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땅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 핵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땅과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 그리고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토지의 소유주이고 그리고 농장주이다. 그 표를 세우는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일하면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래야 땅도 토지도 노동도 사람도 가축도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 된 표. 그 다음에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하인으로 고용을 해요. 아메리카 흑인들 그런 노예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종은 이 입주 고용입니다. 입주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가게 빚이 지니까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입주해서 가족처럼 대우하지만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품싸게 절반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데 6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7년째는 다시 자유입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라는 표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50년째가 되면 유빌레움입니다. 희년이에요. 희년은 50년째는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킵니다. 내가 땅을 살 수 있는데 샀더라도 50년째가 되면요, 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 아니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토지와 자본을 독점하는 거죠. 공산주의와 다르고요. 한국 사회에서 얘기가 됐던 땅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 공개념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론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저는 목회 일이 바쁘면 하루를 못 쉬고 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분명한 거죠. 그렇게 쉬어야 하죠. 그리고 안식년도 많은 기독교 전통화에서는 여전히 있어요. 선교사님들 안식년 하죠. 또 교수들도 안식년 하죠. 목회자도 안식년을 하는 분 있지만 역시 디아스포라에 바쁜 저는 그럴 틈이 없죠. 희년은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희년은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년 만에 모든 걸 원상회복시키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지만 오늘날은 다 세속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인인 표, 오늘 얘기하려는 주된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과 수확의 11조가 하나님의 거라고 표를 해놓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표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은혜의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의미는 큽니다. 공수훈련을 받는 이 레인저들에게 막타워 훈련을 하는데 그건 11m예요. 11m는 인간 공포의 한계치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높이, 그게 11m.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물질의 욕망의 한계치예요.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내 인생은 그 표시가 11조입니다. 이것은 그걸 걷어서 모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의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이 11조를 둘러싸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11조가 정말 성경의 명령이냐 아니면 교회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포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제도이고 그것도 구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한되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11조는 용도 폐기이고 한다고 해도 구제 명목에 헌금 정도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제나 선교나 장학금이나 건축이나 구체적인 용도가 발생하면 그 명목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지 왜 모두가 그 11조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사람들의 실제 속내입니다. 경제생활 빠듯하게 하는데 또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지출을 왜 의무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안티 기독교의 악의적인 비판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에 의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1조 장사해먹는 기관이라고 비난합니다.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대형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늘 전가해
보도처럼 등장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재능 기부라고 하면 다 좋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죠. 못 보던 청년들이 우리 단기 선교 하는데 와서 막 거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 저희는 한국에서 1년 동안 파송돼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새마을운동에서 파송해서 왔대요. 새마을운동? 그 와서 뭐 해요? 그랬더니 재능기부 하죠. 재능기부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들이 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젊음의 한때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국가에서 재정지원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가는데 별로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단기 선교 와서 우리 사역하니까 와서 그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문제 삼잖아요. 재능 기부라는 말은 호의적인 표현이에요. 모교에 성금을 기부한다. 그래도 다 오케이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펀드를 조성하는 일에도 떳떳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의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용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표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 규정을 법규정처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구제하는 목적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11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신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데 어디에 쓸지 어떻게 할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피난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정처 없는 길을 가다가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자 그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11조는 기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 모든 결실, 모든 물질에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해놓아라.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에게 축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딱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쓰여지냐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걱정되시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기르고 또 종갓집 맏며느리로 종갓집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경제생활을 허투루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도 싸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은 근면하고 신실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잘못 돈을 지출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회계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쓰여질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십일조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발전됩니다. 유월절도 예수님에 의해서 더 발전된 제도가 되는 거고요. 십일조 제도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온전한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려서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일정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젊음과 삶의 전부와 미래를 드려서 닫혀진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십일조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틀렸습니다. 십일조가 목회자를 살찌우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부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인 세상,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은 헌금을 세금으로 규정한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헤센주의 경우는 런슈터요. 이 소득세의 9%를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는 국민들에게 징세합니다.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 8% 혹은 9%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독일 국민의 전체 국민의 약 55% 정도가 이 교회세를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다가 체크만 하면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 55% 정도가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어요. 아마 60%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2018년 공식 통계입니다. 독일 개신교인과 카톨릭 교인들이 납세한 교회세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24억 4천만 유로입니다. 한화로 계산을 제가 이렇게 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산기로 제가 이거 한참 계산했네. 이거 맞나? 그랬더니 약 1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식 통계적으로 한 15%가 교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후이친 걸 거예요. 부활절, 성탄절 나간 거 다 합해서 아마 15% 정도 교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55%의 국민이 소득세의 9%를 내는 일에 동의해서 124억 4천만 유로. 몇 년 전에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올 때 독일 국민들이 그때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그때 한 해 동안 한 그 액수가 70억 유로였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독일이 한 해에 가장 많이 한 도네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세는 그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독일 교수는 지금 은퇴했지만 자기는 교회도 잘 안 나가요. 근데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죠.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때 벌써 오래전인데 FDP 자민당에서 키르신슈터의 압샤펜 교회세를 폐지하자는 안을 냈었어요. 이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TV를 보다가 흥분한 거예요. 저 교회세가 없어지기 전에 저 자민당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의 교회세는 교회 운영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연관된 모든 공익시설에 사용되고 또 사립학교나 전문대학에도 자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복음이 사라지고 신앙 고백이 사라져 가는데도 이 일을 거룩한 세금으로 여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독일이 망명자의 천국이 되고 난민 160만에게 문을 열었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여기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닌가. 독일이 오늘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복음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11조를 바르게 쓰지 못하는 대형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용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자라며 섬겨오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 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 1센트만 찾아내라고 전에 공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1조의 정신이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11조는 명목이나 명분이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저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네 하숙비도, 용돈도, 네가 받은 장학금도,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그것이 너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결혼했는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런 결혼이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만약에 네 아내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찾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청지기 스프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정신의 두 번째 요소는 같이 읽을까요? 청지기 스프릿, 주님의 마음을 대행하라. 11조 정신의 두 번째는 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1885년에 황해도에 세워진 설해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의주의 홍삼장사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 서상륜이, 홍삼장사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의 일에 같이 쓰임받으면서 얼마나 점잖은 분들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황해도 해주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고 서상륜은 장로님이 됐어요. 너무나 점잖고 어진 장로님이 됐는데 이 설해교회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답을 했게요? 산에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도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팔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세요. 예,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자립 원칙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양 선교사님들, 니들 잘 사니까 돈 갖다가 예수 전하고 싶으면 지어. 그런 생각 선교사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 알려주면 나도 가서 지을 거라고. 그런데 때마침 캐나다에서 온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왔는데 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기는 시골에서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설해교회를 소개했어요. 가니까 이제 교회를 짓잖아요. 이 맥킨지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 맥킨지 선교사가 교회를 완공하기 전에 일사병에 걸렸는데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을. 갑자기 반전이죠. 얼마나 심해서 왜 선교사가 권총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설해교회 교인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그 선교사님을 잘 장례 예배를 드렸고 1895년에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8칸짜리 기와집 예배당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자력으로 건축한 조선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한 40가정 됐고
그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들이 미국 돈으로 그 선교사가 보고에 의하면 미국 돈으로 따져서 하루에 10센트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지었고요. 교회에 부설 학교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문맹을 퇴치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경비를 모두 다 댔습니다. 그리고 12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예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인도는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정교회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서상윤 장로와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소득이 없는데 11조를 모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모읍니다. 언더우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미국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자발적인 헌금을 본 적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10센트 일당도 못 받는 그들 40명이 헌금을 모았더니 미화로 56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 8개 추가입니다. 부인들이 자기 손에서 가락지를 빼서 헌금했어요. 알지 못하는 먼 인도와 그리고 터키로. 한국교회 유명한 가락지 헌금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유아기의 소래교회, 그 가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정신을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지기의 스피릿으로 이 기록을 찾아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씀의 순수성을 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순수한 유산 때문이구나. 또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한국의 교회는 복됩니다. 세 번째 11조 정신은 같이 읽을까요? 축복의 열쇠, 하나님의 곳간을 맡기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을 드리게 될 때, 10분의 1의 욕망의 한계선을 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곳간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는지 보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한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생계비, 자녀들로 인한 양육비, 나중을 위한, 미래를 위한 보험들, 또 이런저런 대출금 변제, 씀씀이는 많아지는데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빚진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애경사의 부조며 일터나 사회적 모임에서 찬조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금도 많아집니다. 선물도 할 곳이 점점 많아져요. 또 목적 있는 일에 큰 성금을 하려고 한다면 돈의 부담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진실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더 지출 항목이 많아질수록 삶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상을 당했는데 제가 장례식 많이 가보잖아요. 직업적으로. 가보면 이 상주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저분은 진짜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왔다는 거예요. 저도 상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쁘고 먼 길인데 검은 상복을 예쁘게 단장하게 착 차려입고 와서 정성껏 문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면 그 아이의 장래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이 될까 생각하니까 참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 때보다
목적 있게 지출될 때 우리는 사람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을 내는데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희 부친은 공직자이셨습니다. 제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단히 청렴한 정직한 공직자였어요. 초기에 살던 집은 물려받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살다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부친이 마련해 사셨던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두 채가 된 셈이어서 자녀들이 장성하고 떠나게 되자 비교적 큰 집인 그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에요. 집이 두 채라고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때 업자들의 말이 어차피 그 집을 쓸 게 아니고 빌딩이 들어설 거니까 부실 거라고. 그래서 허물어서 팔면 세금 5천만 원 세이브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친은 평생 공직자로 살면서 국가에 녹을 입었는데 세금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된다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작은 푼돈이라도 공금은 국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믿었던, 그리고 대통령을 목사님쯤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던 저희 부친의 충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생 동안 근검 전략하고 살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고향의 어느 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집회에 가서 3일간 집회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서 집회를 아들이 하니까 그 교회, 다른 교회지만 그 교회에 와서 매번 집회를 참석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형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끝나기 전에 나가신 거예요. 빨리 나가다 마지막에는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멍이 드셨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 사례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갖다가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열어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목사, 우리 교회 건축해서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목사님 갖다 드려라. 독일에서 오랜만에 와서 그리고 다시 가야 되는 아들에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섯 자녀를 빠듯이 키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번도 십일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세뇌교육했기 때문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에게 이는 명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표입니다. 저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국가의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을 지켜갈 것입니다. 부모들이 지켜낸 신앙을 지켜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스피릿입니다. 이 정신이 물질 만능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그들을 축복의 청지기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 정신을 지키는 한 너희는 굶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이 스피릿을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논과 밭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전통을 주시고 하나님 신명기 정신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터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막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는 자 되고 꾸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